제가 좋아했던 드림카도 하나에 지프랭글로 하드탑 모델입니다. 저도 이 지프랭글로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 헌머 못지않은 디자인적인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와 진짜 솔직히 이 미국 차음의 이 투박한 디자인이 아닙니까? 이 투박한 디자인 때문인지 제가 이 랭글러에 상당히 끌렸던 이유가 있어요. 다른 지프랑은 다르게 험상궂고 이 투박한 디자인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겠습니다. 이 후면부에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게 바로 스페어 타이어. 이게 바로 스페어 타이어인데 이런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은 좀 흠물을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스페어 타이어 기능은 필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엔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, 이 차는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랑 엔진을 같이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실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이 지프 랭글러의 실내에 왔습니다.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투박한데요. 실내 인테리어 쪽을 볼게요. 자, 실내 인테리어 상당히 미국 차의 감성인 만큼 상당히 투박합니다. 솔직히 미국 차의 감성을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이 투박한 실내 인테리어. 솔직히 저는 이 투박한 실내 인테리어마저도 지프의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. 그리고 여기 쪽에 변속기가 이게 두 개예요. 상당히 독특하죠? 여기 쪽에도 변속기인데 여기도 변속기가 있습니다. 상당히 이게 변속 방식이 상당히 독특한 변속기 방식이라 와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상당히 독특해서 어떤 게 변속기야 할 정도로 헷갈렸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역시 요즘 차랑은 다르게 투박함을 보여주는 이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네요. 그리고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 디자인의 다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박합니다. 그렇지만 솔직히 지프의 감성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. 솔직히 지프 참의 이런 투박한 디자인이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투박한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저는 매력있게 느껴집니다.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제 이 지프 랭글러의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이 지프 랭글러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넓고 편안합니다. 상당히 뒷좌석의 공간도 상당히 넓고 편안한데 좀 앞좌석이 뭐랄까 약간은 좁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타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어요.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전면부 쪽을 다시 볼게요. 자, 전면부 쪽을 다시 보시면 이 투박한 감성이 솔직히 저는 이 지프 차의 가장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투박한 실내 인테리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 있게 다가오고 여기 쪽에도 요즘 차의 기능인 만큼 후면부의 에어컨 기능과 여기도 창문 여닫이 기능인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있고 여기 쪽에도 휴대폰 충전 단자가 존재하고요. 여기 쪽에도 휴대폰 USB나 휴대폰 충전 단자 기능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일단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을 볼게요. 여기 쪽에서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트렁크도 나쁘지 않게 공간이 적절하죠.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. 이제 한번 토탈적인 평가를 하러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지프 랭글러에 대해 토탈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이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요,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엔진을 알파로메오랑 공유한다고 많이들 합니다.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라는 SUV가 있는데 그 SUV가 이 지프 랭글러랑 엔진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지만 솔직히 진짜 이 어마무시한 엔진을 쓰는 랭글러 솔직히 전면부만 봐도 상당한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야, 진짜 남자들의 마초적인 이 디자인을 자극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 남자하면 이 마초가 상징이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마초적인 디자인 때문에 저는 이 랭글러가 확실히 끌린다고 말씀드린다. 남자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이제 한번 후면부로 보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이제 이 지프 랭글러의 후면부였습니다. 후면부도 진짜 마초적인 걸 느껴주게 하는 게 이 스페어 타이어. 이 마초적인 감성 포인트로 느껴지게 하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고 후면부의 리어 쪽의 디자인은 상당히 마초의 감성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남자의 피를 자극시키는 이 디자인 때문이지 저는 랭글러가 상당히 끌리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트렁크도 봤다시피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한번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. 앞으로 다시 가시죠. 자, 이제 오늘은 이 남자의 마초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차 지프 랭글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좋은 나이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신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.